젊은 여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방암은 대체로 진행이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여성 유방암이라고 특별히 증상이 다르진 않고요. 통증이 있을 수 있거든요. 미세한 통증이 느껴진다라고 할 때는 암인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유방내분비과의 김호영입니다. 젊은 여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방암은 대체로 공격적이고 진행이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로는 40, 50대 유방암 환자들이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이 많은데요. 우리나라에서 한 70%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40대 미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방암에서는 한 50%대로 굉장히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이 낮은 확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3중 음성 유방암이라든지 호르몬 수용체 음성 유방암들이 나타날 확률이 높고 3중 음성 유방암은 호르몬 수용체 음성, HER2 유전자 발현 음성 유방암으로서 호르몬 수용체 음성이라는 것은 그 수용체가 없어서 여성 호르몬이 작용을 하지 않더라도 유방암 자체로서 증식을 계속 할 수 있는 유방암을 말하는 거고요. 진행이 빠르고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재발률이나 사망률도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보다는 조금 높은 것으로 돼 있어서 항암치료나 면역치료 등의 이제 여러 가지 추가치료 등이 까다로울 수 있고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 유방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진단이 늦어져서 젊은 여성분들은 사회적 활동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 몸에 이상이 있을 때도 바로바로 병원에 가서 검진이나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검사를 등한시할 수 있어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이나 사회적 상황 이 두 가지가 겹쳐져서 젊은 여성들한테 발생할 수 있는 유방암이 굉장히 좀 치료가 까다롭고 예후가 안 좋은 것으로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리가 시작하는 날부터 해서 5일이나 7일 정도 후에 자가검진을 하는 걸 권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가검진 방법들이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젊은 여성 유방암이라고 특별히 증상이 다르진 않고요. 유방암의 증상은 거의 비슷한데요. 첫 번째로 유방 피부에 변화가 있거나 함몰, 그다음에 많이 부어 있거나 좀 벌개진 그런 증상들을 보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유도에서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온다거나 유륜 주위에 피부가 많이 벗겨지면서 진물이 나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증상으로는 결국에는 종양, 혹이 만져지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유방 촬영술이나 아니면 초음파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증상들이 있는데 먼저 통증이 있을 수 있거든요. 통증은 암하고 크게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경험상 통증을 미세하게 다른 통증을 느낀다거나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하고 나서 종양 위치에서 미세한 통증이 느껴진다라고 할 때는 암인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세한 통증이라든지 이거를 무시하지 마시고 통증이 있으시면 일단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어떤 혹이 있을 경우에 1cm에서 1.5cm 미만이면 잘 안 만져지는 경우가 많아서 안 만져진다고 하더라도 미세한 변화나 이런 아까 말씀드린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검사를 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방 검사에는 두 가지 대표적인 검사가 있는데요. 유방 촬영술과 유방 초음파가 있습니다. 유방 촬영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국가건강검진으로 40대 이상 여성분들에서 2년마다 계속 검진을 하고 계시는 검사가 되겠고요. 30대 이하 여성에서는 방사선 노출을 최소한으로 하여야 되기 때문에 촬영술보다는 초음파를 권고를 하고 있고 초음파는 유방 촬영술에서 이상이 있을 때 보통 초음파를 권고를 받아서 하시게 되지만 동양의 젊은 여성분들의 유방은 침밀 조직이 많아서 유방 촬영술에서 어떤 병변, 어떤 혹이라든지 미세 석회와 같은 병변들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같이 하기를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촬영술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3D 촬영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D 촬영술은 카메라가 회전하면서 중첩 음영을 제거해 줌으로써 확실하게 더 병변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는 젊은 여성 유방암 환자를 위한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사 시간이나 진단 시간을 최소한으로 단축을 시켜서 빠른 검사와 치료를 할 수 있는 클리닉을 구성을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에 암으로 진단된 젊은 여성 환자분이 오시면 검사 당일 진료를 하고 MRI 같은 검사를 시행을 하고요. 당일 오후에 여러 교수진들이 모여서 다학제 진료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치료 방침이라든지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 날짜까지 결정을 하게 되고요. 내원 당일날 검사와 치료 결정을 하게 되는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클리닉이 되겠습니다. 진단된 경우든지 아니면 암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많이 찾아주시면 저희가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빠른 진단과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방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요. 젊은 여성분들도 유방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미세한 변화라도 어떤 증상이라도 있으면 빠른 검사를 통해서 그런 불안감이나 아니면 실제 치료가 필요하다면 신속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